의지 그 바로 가면 됐지. 한 번 더 할까 말까?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메모리 반도체 과잉 재고 이슈가 점점 해소되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방국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시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인 ASML은 극자 외선으로 웨이프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리며 네덜란드의 ASML의 핵심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가 생산하는 장비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망 안정이 산업 전반의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망 안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사적인 만큼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후속 조치 계획을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야 공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공급망 문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 통과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 한다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에 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를 받아서 실제로 위정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공판 준비 기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위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모 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위정교사 사건은 이미 통화 내용을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서 재판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지만 내 집이 없으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양육 부담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실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출생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 왜 경제 성장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혼부부가 급감하면서 백만 쌍 문턱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매년 5만에서 8만 쌍씩 줄어왔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백만 쌍 턱걸이도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맞벌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빚은 더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일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축소 경제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구 재앙이라는 미래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수 있게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노동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당정을 통해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이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곧 있을 정책의총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고민을 다시 한번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되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전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자고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에 재발 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내용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와 추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는 참사 당일 구조 수습 활동으로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희생자 및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 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3개 국정조사 계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파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주장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대신 오직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하실 간사님, 이쪽 편에 우선은 저 우리 기재희 간사님 하시고 또 가방이 대통이 일단 세 분 하십시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공급망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발의한 이후에 13개월 조금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와 관련된
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처리가 되어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늦었지만 이렇게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된 지 3일 만인 어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발빠르게 공급망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요소 수급 동향과 대응계획 그리고 농업용 비료 관련 인산 이암모늄 그리고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수급 동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 제한에 이어서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 이암모늄 수출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부처가 발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공급망 안전화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 그리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이 2024년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과 부처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기금 조성 등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공급망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란이라는 공급망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세계적인 무역에서 자원이 무기화되는 이런 체제에서 공급망 위기로 우리 경제 안보와 민생 경제가 더 이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네. 먼저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어요. 예, 헌법재판관인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문장하겠습니다. 법사위 간사님 정점식 의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되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상태로 유지되어 온 지 77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 엉망이 된 사법체계를 혁신하여 사법부가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 편향화 코드 인사 국민 신뢰도 저하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한다는 법원과 같이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철저히 지키는 대법원장이 되어주길 바라며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들의 임명 제청이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구성이 되지를 않고 소부 3개 중 1개도 구성될 수가 없어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법사위는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다소 지연되며 공백 21일 만에 소장의 공백이 해소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판선고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 심판사건 평균 처리 건수가 2020년 575건에서 22년 47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처리 기간도 약 589일에서 611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제 건수도 2020년 약 30%에서
2022년에는 약 40%까지 늘어나는 등 현재 본연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영식 후보자는 법관 중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청문회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은 해야겠지만은 민주당이 앞선 사례와 같이 조건 없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막무가내식 청문회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조속한 법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네. 국민의힘 가방위 간사대 김영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을 통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를 할 기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려는 무도한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 선거방송 심의를 진정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앙선관위조차 선방위 설치 기관 변경에 대해 심의의 공정성, 중립성과 더불어 업무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치,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손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1로 장악되어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에 편파 선정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이듬해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70조 1항의 종합편성채널 개정사항과 같은 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편사개사의 개별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자신들도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위원 추천을 해도 시각경을 끼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선방위를 자신들이 사유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또다시 내로남불 DNA를 발현한 것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인 법안 발의는 생각조차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 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교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반도체 산업 내 지식과 인재 교류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반도체에 관한 정부 대 정부 실무그룹을 구축해
투자계획 촉진 정책을 논의하고 민간 부문 협력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 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하면 2025년에 도입이 본격화될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 확보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ASML 공장을 시찰하는데 기업인들이 왜 필요하냐며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의 맹탕 외교에 국민은 지쳐간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다시 흠집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번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민주당의 비난에 기가 찹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 차가 되는 이달까지 총 16차례 해외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5차례의 해외 방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동안에만 해도 사우디, 카타르, 미국, 영국을 방문하여 약 30조 3천억에 달하는 수출,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래도 기업이 대통령의 얼굴을 세우는 장식품이고 이래도 빈손 외교입니까?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대통령의 정상 외교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예길이 간사 송은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했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 2일도 한참 지났고 국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될 법정기한인 12월 2일도 이미 지난 지 오랜데 뒤늦게 정부의 예산 감액 편성을 문제 삼아 농성을 시작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2 플러스 2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와 고용안정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R&D 예산 보완을 추진 중임을 모를 리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 경질 또는 대통령 사과 같은 압박용 정치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예산 심사를 정쟁화한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플러스 2 협의 시작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간의 이견을 줄여 나가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예산을 정쟁화하며 천막 농성을 하는 것이 함께 밥을 짓자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밥에다가 재를 뿌리겠다는 태도입니까?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움이 커지는 이때 민생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과나 경질 운운하며 예산 심사를 정쟁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예산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사 정쟁화 전문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추측컨대 재판 출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 돈봉투 사건 검찰 수사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매우 어수선해지니까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시선을 돌리려는 얕은 술수가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고합니다. 막무가내식 예산 정액이나 예산 정쟁화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노희 간사 임자위원입니다. 봉화군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60대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입원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상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입원 중인 근로자들께서는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포 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부 점검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지하수, 하수도법 등 각종 환경 관련법을 93차례 위반하고 지자체 점검에도 32건이나 적발된 곳입니다. 환경부가 오염 유형별로 허가 및 관리해왔던 기존의 오염물 배출 시설 관리를 작년 말부터는 철저히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환경 관리 제도를 적용했음에도 석포 제련소에서는 환경 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국정감사에서도 한누이 간사로서 석포 제련소가 환경부 정기 검사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이 많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군사용 독가스로 사용되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환경부는 석포 제련소의 통합 허가 이행 조건상 작업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잘 준수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또한 작업자들이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명확히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학물질 중독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근로자들에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관 부처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따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편에 다 하셨습니까? 또 송석준 의원 오늘 발언하실 겁니까? 짧게 안 하시고 다음 서정숙 의원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올해 1월에서 10일까지 마약 사범 단속 인원이 2만 2,393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의 발표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원수로 보자면 2022년에 1만 5,182명이었던 것이 2만 2,39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7,211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단속 인원 중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 중 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하면 53.8%가 증가한 현실입니다. SNS나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의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펜타닐은 상당히 중독성도 강하고 저가입니다. 그리고 합성 마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보건의료계에서 처방도 좀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TV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마약 사범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암수 범죄가 표면상으로 노출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그 단속 의지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서는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더욱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빼돌려져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의 역량을 총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도 경기도 약사회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이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비공개로.